저희는 맵고 불향이 나는 아그집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 대표 이승우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이 IMF 오기 전에요. 1년 전에 제가 이제 식품 이사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많은 돈을 지금 뭐 집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다 경매가 되고 이런 상황에까지 왔었는데, 제가 뭘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찾다가 제가 어느 날 TV를 보는데 쭈꾸미에 대해서 이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거기 한 2년 정도 걸쳐가지고요, 제가 영국 끝에 아그집 쭈꾸미라는 체인점을 하게 됐습니다. 2년 동안 연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연구를 하셨나요? 제가 전국에 들어가고 베트남도 들어봤고요, 중국도 들어봤고 태국도 들어갔습니다. 제가 일단은 제가 그때 당시에는 쭈꾸미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사업을 한다면은 장사를 하던 쭈꾸미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가지고 나는 산지로다가 제가 다니면서 3개국을 다니면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 전문가들한테 상담도 해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조언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2년에 걸쳐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나라별 쭈꾸미 차이점도 중국부터. 저 중국 같은 데서, 지금 같은 데서 사실상 뭐 중국의 신선도가 일단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그 저장 냉동 상태가 좀, 그때 당시는 좀 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태국도 거의 중국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베트남에 들어갔을 적에, 베트남에는 진짜 질이라던가 신선들이라던가 또 보관이라던가 또이 자정 공장의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진짜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산으로도 선정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방식이 어떤 식으로 이제 가맹점을 하고 계시는지. 그때 저는 사실상 어려서부터 제가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운영을 한건 아니고요, 먹기 살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을 했는데, 주위에서 고객분들이 체인점을 내달라고 해도 저희는 체인점에는 사실은 뭐 생각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물론 저는 광고도 한번 낸 적도 없고요, 맛으로 승부 본다는 걸 해가지고 고객들이 드시고 선정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체인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쭈꾸미 양념이 굉장히 중요할 것 네. 같은데, 직접 어떻게 개발하셨는지 좀. 글쎄, 그거는 진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쭈꾸미라는 그 쭈꾸미는 다 먹어봤고요, 또 맛을 많이 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종합을 해서 제가 맛을 바뀌었죠. 그래서 좀 보완 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렴을 해가지고 아그집 쭈꾸미라는 것이 탄생됐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시스템을 설명 좀 드릴게요. 지금 교육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지금 전에는 그 교육장이 있었는데, 이 교육을 하는데 기간은 짧습니다. 짧은데 이 가맹점주들이 가서 창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 끝에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 지금 현재 식당에서 같이 일하면서 직원들하고 같이 하면서 그런 식으로다가 기술을 배우고 있으니까는, 창업하는데 당황하지도 않고 막 일을 잘 해나가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는 어느 정도 단계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 자세인지. 그래서 뭐 심는 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뭐 어려움이라는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어렸을 때부터 제가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참 전에 생각을 하면서 많이 극복한 게 힘이 됐고요. 지금 저 사실상 어려운 거는 체인점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은 몇 군데가 이제 이렇게 안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 되는 그 체인점에 제가 좀 많이 가가지고 좀 신경 쓰고 그렇게 하는데 예, 그런 게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종업원 관리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CEO님들이 많이 계세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예, 물론 요새 지금 뭐 직원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4년, 3년 단 친구들이 많습니다. 예, 있고요. 하여튼 뭐 가족같이 예, 진짜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다 제가 해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본사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걸 갖고 계십니까? 예,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제가 중국을 한번 진출하고 싶어서 중국에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저희 음식이 좀 널리 중국인들도 드실 수 있게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아그림 쭈꾸미가 좀 매운 쭈꾸미인데 중국에도 네. 어떻게 시장 성장이 있고 있습니까? 예, 전에는 그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도 한 2년 전에도 이 쭈꾸미를 잘 안 드셨습니다. 근데 지금 한 2년 전부터는 좀 쭈꾸미를 많이 드시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시장에도 우리가 맛을 좀 양념을 맞춰가지고 하면은 승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제가 상담할 때도 이제 우리 점주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기술을 배울 때도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라도 배워간다는 자세로 배워가십시오라고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 오픈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손님한테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장사는 된다고 생각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